일본 큐슈 지방의 가고시마를 여행 중입니다. 큐슈는 우리나라 분들이 많이 찾으시는 후쿠오카가 속해 있는 지방으로 가고시마는 후쿠오카보다 더욱 남쪽에 위치한 일본 본토의 최남단에 위치한 현입니다. 지난 영상에서 소개해드렸던 바다와 활화산의 절경을 바라보며 바베큐를 할 수 있는 곳에서 식사를 한 후 오늘 묵을 호텔로 가는 중입니다. 중간에 공원이 있길래 산책도 할 겸 들려봅니다. 나무가 마치 근육이 꿈틀대는 것 같은 느낌이네요. 박력 있습니다. 이 바로 옆으로 빠지면 이렇게 긴코안이라고 하는 가고시마의 바다가 펼쳐지고 가운데에는 가고시마의 상징인 사쿠라지마가 자리 잡고 있습니다. 사쿠라지마는 현재도 활발히 활동하는 활화산입니다. 공원을 잠시 돌아보고 호텔에 들어가기 전 잠깐 슈퍼에 들려봅니다. 어느 정도 규모가 있는 슈퍼로 보이네요. 제가 좋아하는 후토마키도 있군요. 굵은 김밥이라 보시면 됩니다. 가격은 322엔이네요. 다만 이 영상을 찍은 게 작년 2월이니 그걸 감안하시고 가격을 보셨으면 합니다. 전문점의 애플파이라는군요. 322엔입니다. 카스타드와 휘핑크림이 듬뿍 들어간 슈크림이 127엔, 크림이 듬뿍 들어간 촉촉한 스프레가 138엔, 쇼콜라 케이크가 두 조각 300엔, 브릴레 푸딩 타르트 두 조각이 397엔. 제가 좋아하는 몽블랑이 두 조각 300엔. 밀크 크레이프도 두 조각에 300엔. 딸기 쇼트 케이크도 두 조각에 300엔. 이 외에도 참 많은 종류들이 있네요. 술도 잠깐 보겠습니다. 가고시마 하면 고구마가 유명하고 이 고구마로 빚은 고구마 소주가 참으로 유명합니다. 보이시는 건 다 1.8리터짜리 사이즈의 팩입니다. 개인적으로도 항상 집에 1.8리터짜리 팩이나 병을 상비해 두고 있죠. 여긴 소주만 모여있는 소주 코너입니다. 역시나 가고시마의 슈퍼답게 고구마 소주들 라인업이 아주 풍부합니다. 각종 아이스크림도 75엔이네요. 가고시마 하면 유명한 지란차가 84엔입니다. 볼 거 보고 호텔로 왔습니다. 이 슈퍼에서 꽤나 가깝더군요. 오늘 묵을 호텔인 아트 호텔인데요. 이 호텔은 사쿠라지마가 바로 앞에 보이는 게 매력입니다. 잠깐 이곳 여행 사이트에서 검색해보니 5월 하순의 평일 방 가격은 식사를 다 뺀 트윈룸이 인당 4,500엔 정도였고 주말은 인당 8,600엔 정도 하더군요. 이렇게 로비에서도 사쿠라지마를 볼 수 있습니다. 그럼 방으로 올라가 보겠습니다. 높은 층을 배정받았더니 통로에서도 이렇게 시내 쪽 뷰가 예쁘게 보이더군요. 방도 깔끔하고 쾌적합니다. 인터넷이 가능한 TV니 이따가 유튜브로 마늘님이 좋아하는 왓썸맨 봐야겠네요. 이렇게 방 바로 앞에 가고시마의 상징인 활화산 사쿠라지마의 풍경이 펼쳐집니다. 역시 가까이서 보니 더 박력이 있네요. 보시는 것처럼 오늘은 분화구에서 희뿌연 연기를 뿜어내고 있네요. 화산의 활동 정도에 따라 경계 레벨이 구분되어지고 그에 따라 행동 방침이 달라지게 됩니다. 지난번에 왔을 때는 경계 레벨 3이었었나 그랬었는데 아마도 입산이 규제되는 레벨이었던 걸로 기억합니다. 이런 멋진 풍경을 앞에 두고 그냥 보고만 있을 수는 없죠. 아름다운 풍경을 안주삼아 술 한잔 해봅니다. 마시다보니 한 잔으로는 부족하더군요.
이번엔 발코니로 나가 한 잔을 더 해봅니다. 그래와 카스타드 크림 딸기 찹쌀떡, 그지? 맞습니다. 처음이야? 영상에 잘 비춰질까 모르겠지만 물 색깔이 참 파랗습니다. 오늘은 편안하게 이 멋진 풍경을 즐기며 음주를 즐겨야겠습니다. 오늘만은 따로 안주가 필요 없을 것 같네요.